제가 신기한 걸 알았어요. 대표님. 네. 태어난 날짜, 부모님, 조남, 뭐 생년월일 다 물어보는데 대표님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아, 전 좀 특이해요. 나이 또는 나이가 정확치 않을 때는 이름으로도 아니면 목소리만 들어도 0이 나와서 점을 봐요. 그러니까 생월생시는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네, 가능해요. 제가 그 가능할 때까지의 그 스토리는 진짜 눈물이 나는 갑자기 눈물이 처음에 그 신아버지라는 분이 60갑자를 가르쳐주셔서 제가 처음에 그 구공도 60갑자로 점을 봤었어요. 그러면 생월생시가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주로 똑같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것만 짚어서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주위사람들 허락도 안 받고 미자원 가서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짧게 끊은 줄 알고 머리를 자르다가 다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묶어서 그 밑에를 딱 잘라가지고 머리를 삭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눈물이 안 나던데 뒤에서부터 바리깡으로 밀었는데 이 정도 오니까 그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집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죽을 때도 이렇게 안 울었는데 네가 머리를 이렇게 끊고 나니까 엄마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져서 네가 머리를 이렇게 잘랐냐고. 그래서 제가 큰일을 해야 되고 제가 답답함이 있으니 저 산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올게요. 그래서 머리를 삭발하고 저 그냥 무조건 산에 갔어요. 제 발 닿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무조건 떠났어요. 정해진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그때만 해도 의외로 손님이 제가 많았었어요. 근데도 그냥 손님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굴에 처음에 갔는데 텐트 하나에다 뭐 밥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안 했고 그냥 생식적으로 생식을 해서 갖고 왔는데 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발등을 찍을 정도로 허혈했죠.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데 있지 내가 왜 미친 거지 이건 내가 내 정신이 아니구나 내 몸에 잡신이 들어와서 이런 거야 뭐한 거야 저 혼자 나름대로 밤새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려오고 싶은데 후레쉬가 없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내가 무조건 나간다. 나 뒤도 안 돌아본다. 내가 미쳤지. 편안하게 법당에서 이렇게 영으로 봐도 그냥 손님 오면 봐도 돈 버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미친 거야. 밤새도록 고민하고 울고 그러다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산 자체가. 아 그래 이 자리는 맞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내가 이렇게 마음 굳게 먹은 만큼 오기로 버티든 끈기로 버티든 극기를 하든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보름에서 한 달 되니까 정말 편안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큰 결심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저도 어릴 때 군대 갈 때 바리깡으로 귀에 머리 밀자마자 그냥 바로 울어버렸는데 네, 네. 네, 그때 많이 울었죠. 네.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자기를 이기지 않는 제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저는 지금도 3-4시간 정도를 잠을 안 자요. 많이 자면 4시간, 5시간 자는데 남들 잘 때 다 자고 일반인처럼 남들 잘 때 자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그 언제 성불 봅니까? 그러면 오신 손님들이나 기도 손님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제자가 볼 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